자로는 공자보다 9살 적었으며 원래 야인 출신으로 낭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로가 21살 때 소문을 듣고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수탉의 깃털을 모자에 꽂고 허리에 칼을 찬 자로는 공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학문 따위는 대체 배워 뭐하냐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대나무를 본 적이 있어? 대나무는 저절로 곱게 자란단 말이오. 저 혼자 자라지만 튼튼해서 쉽게 휘어지지도 않소. 대나무는 잘라 바로 화살로 쓸 수도 있어서 소가죽도 뚫어버린단 말이오. 이런 걸 보면 나처럼 천성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배움이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소. 자로는 대나무 화살처럼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깃털로 화살깃을 만들고 뾰족한 쇠붙이로 화살촉을 만들어 그 대나무에 붙인다면 어떻겠소? 더 날쌔고 강한 무기가 될 것이요. 그러면 겨우 소가죽을 뚫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요. 공자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배워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의 말에 자로는 크게 깨닫고 공자를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자로는 공자를 가장 오랫동안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논어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로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이 공자의 꾸중입니다. 공자가 그를 꾸짖을 때는 단순히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자로를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로의 성격 때문이었는데요. 자로는 급한 데다 난폭했다고 합니다. 자로는 비록 거칠었지만 용기와 담력이 있었고 뜻은 굳세고 솔직했습니다. 자로는 스승 공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공자는 자로가 제자가 된 뒤로는 나에 대한 험담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안현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써주면 세상을 위해 일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면 은거하여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자네뿐 아니겠는가. 스승이 안현을 크게 칭찬하자 자로도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상군을 지휘하는 일을 맡으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 무예와 군무에 밝은 자는 본인이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자로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자로가 말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서는 사람, 큰 강을 걸어서 건너다가 목숨을 잃어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 나는 이런 무모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맡아서는 조심스러워하며 신중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고 있었던 공자가 상심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도를 이룰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지러워지기만 하는구나. 이 땅에서는 나의 바람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차라리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 볼까. 그때도 기꺼이 나를 따라올 사람은 자로겠지. 이 이야기를 들은 자로는 기뻤습니다. 공자가 자신을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자로를 야단쳤습니다. 자네의 용맹은 나보다 낫지.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가. 용맹스러움을 도무지 쓸 데가 없구나. 이렇듯 자로는 공자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덩달아 자로를 얕잡아보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자로를 깔보자 너희들은 자로의 경지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공자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평소 자로를 혼낸 것은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사랑일 뿐 공자가 자로를 낮춰본 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밥상과 해진 옷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군자가 아니다. 값비싼 가죽옷을 입은 자와 나란히 서 있으면서도 거리낌 없는 이는 바로 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다. 자로는 약속을 다음 날로 미루는 이기 없다. 원칙을 중시했던 자로는 스승의 처신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항의하는 제자였습니다. 공자가 위나라의 왕후를 만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왕후는 문란하기로 유명해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로는 공자에게 직접 가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자로의 계속되는 항의에 공자는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말을 해가면서 자신의 결백을 두 번이나 맹세해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공자에게 두 번이나 함께 일을 도모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공자는 고민을 하지만 자로는 못마땅해하며 스승의 면전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전에 스승께서는 선하지 못한 자는 군자가 아니며 군자가 아닌 자의 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하지 못한 자들이옵니다. 저 가실 곳이 없으면 그만둘 일이지 어찌 그런 자에게 가려고 하십니까? 자로의 비판에 공자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로는 환갑이 넘어서 위나라의 관직을 맡았는데요. 공자가 고향 노나라로 돌아갈 때쯤이었습니다.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자로는 별난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자로는 혼란 속에서 몸을 던지다 자신이 섬기던 군주를 위해 목숨을 잃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로는 마지막 순간 떨어진 관을 고쳤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군자는 죽어도 관물을 벗지 않는다. 한편 공자는 위나라에 별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로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자로의 강직한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로가 죽어 인육젓갈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공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집안에 있는 젓갈을 모두 버리라 소리쳤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 최연장자였으며 때로는 친한 친구 같고 스승에게 직언하는 유일한 제자였던 자로.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람이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과 거친 성격이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자로에게서 소박하고 순수한 인품을 발견했고 이 뜨거운 정열의 사나이를 자기 곁에 오래 머물도록 했습니다. 공자와 자로는 사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끌리며 동지애로 뭉쳐진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